유산균 드시고 커피 한잔 하면요, 유산균 다 죽습니다. 따뜻한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의사, 약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유산균 섭취 방법 편에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먹기 시작한 첫 10일이 중요하다. 첫 10일간 피하면 좋은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대로 해보니 정말 좋더라. 역시 건기남이다. 등등의 좋은 피드백을 전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약사분은 자기가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말한 내용을 넣어도 되겠느냐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밑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섭취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산균이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습도, 온도, 그리고 위산.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위산. 유산균들을 잠까지 잘 살려보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균 제조사들이 우리는 균을 이중으로 코팅했어요, 사중으로 코팅했어요 하는 것이고요. 각종 특허 공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중 코팅, 사중 코팅이 두 겹, 네 겹 코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업체들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특허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었죠. 최고로 잘 만들어진 균이라고 해도 위산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위의 산성도가 가장 약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제가 산성도가 가장 약하죠?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공복에? 식전에? 식후에? 바로 식후입니다. 공복일 때는 위의 pH가 1.2 정도로 굉장히 강산성이고요. 식후에는 pH가 4에서 6까지 올라가면서 약산성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충분한 물과 함께 먹으라는 건 뭐냐? 그건 그때가 그나마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때 잽싸게 드시라는 건데, 만약 저는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러신 분들은 아침부터 위산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하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공복이나 식전에 먹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분말 제품을 드신다, 공복이나 식전보다는 식사 후 혹은 식사 후 30분 후가 무조건 더 좋고요. 캡슐형 제품은 캡슐이 유산균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서 공복이나 식전에 드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식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하실게요. 요즘에 캡슐이 위에서 안 녹고 장에서 녹는다는 장용성 캡슐, 장용 캡슐 이런 제품들이 예전보다 많이 보이시죠? 그런 제품들은요 되도록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하실 텐데요, 식약처에서 정하는 장에서 녹는 장용 제품은 공복 시 위의 산성도인 pH 1.2에서 2시간 동안 녹지 않고 소장과 대장에서의 산성도인 pH 6.8에서 1시간 이내에 녹게끔 만들어야 하거든요. 즉 강한 산성에서 녹지 않고 약한 산성 혹은 중성이 될수록 녹게끔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왜 2시간 동안 녹지 않아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2시간 동안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밥을 먹으면 위속 pH가 4에서 6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런 약산성인 환경에 장용 캡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녹는 것만큼 녹진 않겠지만 위에서 조금씩 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에서 녹으라고 장용 캡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건데 위에서 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장용성 오메가3도 인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장용성 오메가3 드시면 장에서 녹지 않고 위에서 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서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하죠.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튼 장용 캡슐로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드셔야 하고요. 드시고 나서 2시간 동안은 음식물을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도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프로바이오틱스들은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보통 25도씨가 넘어가면 죽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만들 때요, 유통기한 동안 기능성분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제품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가혹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가속 실험을 하거든요. 보통 40도 이상에서 실험을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그런 가속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이래서 여름철에는
냉장 배송 제품을 구매하셔야 하고요. 여튼 프로바이오틱스는 높은 온도에 취약한데 우리 몸 몇 도죠? 36.5도죠? 36.5도도 프로바이오틱스들에게는 힘든 온도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고온에선 힘들죠?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고온에서는 건강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바이오틱스 딱 드시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바이오틱스 드시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위산에도 견디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뜨거운 음식까지? 물론 다 죽진 않겠지만 상당수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신 후 2, 3시간 동안은 뜨거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음식을 드시자마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습기.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최대의 적은 습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건 병포장 제품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포장 제품을 냉장 보관하면서 하나씩 꺼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발생하는 온도 차이로 병 내부에 습기가 발생해서 유산균에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사용된 용기가 제습 기능이 탁월한 유산균 전용 용기라면 상관없습니다만 일반 플라스틱 혹은 유리병이라면 냉장 유통된 제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봉 후에는 실온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더운데 주시면 안 되겠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프로바이오틱스 드시고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빨리 장으로 내려보내야 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유산균 드시고 다시 눕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직전에 유산균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드셨다면 적어도 2-3시간은 눕지 마시고요. 밤에 드신다면 주무시기 2-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바이오틱스가 싫어하는 습도, 온도, 그리고 위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상적인 섭취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꼭 이렇게만 드셔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간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내 돈 주고 사먹는 건데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